이번에는 이제 그림 사전, 픽셔널이 여기에 이제 소리 사전을 삽입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3,700단어를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폴더를 컴퓨터에 C 말고 E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세요. D나 E,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하세요. 그게 이제 왜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하냐면, 여기서 골라서 여기 C, 내 문서에 C로 보낼 때, C와 D 혹은 C와 E가 다르면, 여기서 이게 이쪽으로 옮길 때 복사돼서 넘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업무를 줄이는 팁이거든요. 뭐 소리 하나씩 일일이 복사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일이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한꺼번에 3,700개를 놔두면 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이 용량을, 메모리를 차지해서 이게 버벅거리니까 이렇게 좀 폴더를 구분을 해놨어요. 한 3,400개 정도 단어가 되도록. 여기 지금 ESC 16단어를, 그림 사전에 있는 16단어를 하려면 ESC는 이제 A 폴더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A 폴더를 여셔서 ESC를 찾아서 여기 사운드 폴더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해서 톡 떨궈 놓으시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역시 ESC도 역시 지금 뭐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쭉 찾아서 선택해서 여기 쭉 다른 단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해서 이 단어를 선택해서 드랍해서 여기 갖다가 사운드에서 딱 놓으면 그냥 바로 여기 이 폴더 속에 복사 뭐 이런 거안 해도 바로 여기다 붙여 넣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영상 촬영 모드로 했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덜 힘드네요. 자기는 언어일을 한번 많이 버벅거리는 여기 데스크가 여기 나왔네요. 여기 실제로 하면 이렇게 버퍼링이 생기지 않죠. 근데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운드에다가 갖다 놓기만 하면, 그래서 이 16개 단어를 갖다가 넣습니다. 지금 사운드에 가서 복사가 되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운드 요 파일을 복사해서 한글의 요 자리에, 맨 에스크 자리에 붙여 넣으면 이제 소리 사전이 완성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퍼링이 생기네요. 여기서 뭐 복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뭐 지난번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단어 읽어주는 것도 사실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거든요. 이걸 원어민 소리로 이렇게 클릭해주면 뭐 교사 목소리보다 더 효과가 있겠죠. 역시 실제로 작업하시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여기다가 컷을 두고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것이 여기 지금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이제 재생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처음 만드시는 데는 뭐 고생스럽겠지만 1, 2, 3학년을 다 만들어 놓으시면, 한 해만 고생하시면, 내년에는 편안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림 사전, 소리 사전이 한 평균 10분 정도를 소요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동 선생님 만나서 너희들이 뭐가 가장 좋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림 사전이 가장 좋았다라는 답이 설문조사가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예. 좀 에너지를 좀, 뭐 어차피 수업 시수도 영어과가 만만치도 않고, 중학교는 뭐 18에서 19, 20이 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수업을 하면서 버티고 살아남으려면 이런 문명의 이기를 자꾸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